안녕하세요, 이만큼입니다. 저는 지난해 말 차를 구입했고 감염병 사태가 도래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촬영 스타일과 촬영지 선택을 크게 바꿔왔습니다. 2018년과 19년에는 주로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을 돌아다녔는데요. 최근에는 일몰, 별사진 등을 집중적으로 찍고 있고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짧은 시간에 타임랩스 촬영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의 3세대 바디부터 적용된 간격 촬영 기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격 촬영 기능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격 촬영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시죠. 우리가 보통 촬영하는 사진은 단발 혹은 연사 촬영이라고 해도 짧은 순간을 제한된 장소로 저장합니다. 가령 새 사진이나 스포츠 촬영에서 매우 짧은 순간의 동작을 연사로 촬영한다면 자세한 동작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격 촬영은 이런 짧은 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긴 시간의 촬영을 지향합니다. 간격 촬영은 말 그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원하는 매수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타임랩스라는 사진 예술의 한 장르와 일치하는데요. 일정 간격을 두고 촬영한 적게는 수십 장, 많게는 수천 장의 사진을 간격적으로 재생하여 긴 시간의 흐름을 압축해 타임랩스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알아볼 간격 촬영의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간격 촬영은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고정해둔 채로 촬영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간격 촬영 기능의 각 항목을 간단히 살펴보시죠. 간격 촬영은 기존 소니 미러리스 풀프레임 2세대 이전의 카메라와 알파 6300, 6500을 포함한 이전 세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인데요. 현재 제가 사용 중인 알파 7 마크3, 알파 7 R3, 알파 6600 등에서는 모두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알파 7 R3를 기준으로 1번 사진 세팅 메뉴에서 4번째 페이지 촬영 모드 드라이브 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간격 촬영 기능을 들어가 보면 두 페이지에 걸쳐 기능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첫 페이지의 맨 윗 항목부터 차례대로 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격 촬영은 본 기능의 켜기와 끄기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평소에는 끔 상태로 설정되어 있지만 간격 촬영을 시작하려면 켬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촬영은 촬영 버튼을 눌러서 시작하는데요. 촬영을 도중에 끝내고 싶다면 촬영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됩니다. 두 번째 촬영 시작 시간은 간격 촬영을 위해 촬영 버튼을 누르고 몇 초 뒤에 촬영을 시작할지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시간, 분, 초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셔터 버튼을 누른 직후 곧바로 촬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1초를 두고 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촬영 간격은 간격 촬영의 각 사진당 몇 초의 간격을 두고 촬영할지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촬영 횟수와 함께 매우 중요한 항목인데요. 사진의 노출 시간, 사진의 매수와 함께 간격 촬영에서 담을 시간의 길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민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간격을 짧게, 장시간 촬영하기 위해서는 다소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물을 영상이나 GIF로 변환했을 때 동작의 부드러움을 추구한다면 간격 촬영을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횟수는 말 그대로 카메라가 촬영하여 저장한 사진의 장수를 말합니다. 원하는 장수를 설정하면 되는데요. 카메라에 설정된 셔터 스피드에 간격 촬영 세팅에서 적용된 촬영 시작과 촬영 간격, 촬영 횟수를 계산하여 예상된 촬영 시간이 화면의 아래에 표시됩니다. 오토 익스포저 추적 감도는 촬영 상황에서 카메라가 계산하는 노출값을 변화하는 밝기에 얼마나 민감하게 따라갈지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우리는 사전에 저장해둔 측광 모드에 따라 스팟, 전체, 평균 등 적정 노출을 산출하는 범위를 미리 정해둔데요. 간격 촬영은 장시간의 촬영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 모드인 P모드와 오토로 촬영한다면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ISO 등을 카메라가 적정 노출을 위해 자동으로 바꿔 촬영합니다. 예를 들어 일출이나 일몰처럼 시시각각으로 밝기가 변화하는 촬영 상황에서 추적 감도를 고로 설정한다면 매트컷마다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 값이 매우 빠르게 달라지게 됩니다. 설정을 저로 한다면 결과 영상에서는 노출 변화가 다소 부드러워지는데요. 카메라의 기본 세팅에 대한 부분은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촬영 시 조용한 촬영 설정 항목이 나옵니다. 보통 풍경 촬영에서는 조용한 촬영을 선택하더라도 사진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촬영한다면 전등의 주파수에 따라 플리커 현상과 같은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의 셔터박스 수명이 역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컷수를 올리고 싶지 않다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촬영에서 조용한 촬영을 켜두는데요. 조용한 촬영을 끝나면 일정 간격으로 찰칵찰칵 하는 촬영 소리를 들으면서 촬영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촬영을 켜둔다면 간혹 촬영이 끝났을 때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항목인 촬영 간격 우선은 끔과 켬만 존재합니다. 이 항목은 촬영 모드가 P모드, 조리개 우선인 A모드일 때만 활성화됩니다. 셔터 스피드를 이미 설정할 수 있는 셔터 우선 S모드와 수동인 M모드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데요. 촬영을 카메라가 설정하는 셔터 스피드에 맡기고 싶으면 끔을,
그리고 간격인 3초보다 길어지길 원치 않는 경우에는 켬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이상 간격 촬영의 각 설정 항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촬영 시 세팅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시죠. 일출 혹은 일몰과 같이 매 컷마다 노출값이 달라지고 촬영 시작과 종료 시점에 노출값 차이가 큰 경우 완전히 자동으로 세팅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간격 촬영은 풍경 사진에서 활용합니다. 풍경 사진의 경우 펜 포커싱을 위해 조리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조이고 촬영하는데요. 이 경우 조리개 값은 고정해두고 촬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출을 결정하는 요소는 셔터 스피드와 ISO입니다. 하지만 사진의 품질을 위해 ISO는 일정 수치에서 고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SO를 오토로 돌 수도 있지만 사진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죠. 조리개 값과 ISO를 고정하고 셔터 스피드를 카메라가 결정할 경우 고정된 조리개와 ISO 수치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그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노출이 어둡다고 판단하면 셔터 스피드가 길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길어진 셔터 스피드는 사진의 결과물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보통 사진 결과물을 타임랩스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영상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진의 간격과 매수인데요. 사진의 간격이 짧고 매수가 많으면 더 길고 부드러운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에서 좋은 사진 결과물을 위해 고정해 둘 것은 조리개 값과 ISO 수치입니다. 셔터 스피드는 경우에 따라 고정할 수도, 카메라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취미촬영러 열매크입니다. 샘플 테스트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A모드, 네, 조리개 우선 모드죠. A모드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리개 값이랑 ISO 값만 고정을 해놓고,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가 계산하는 값에 맞춰서 자동으로 설정되긴 하는데, 노출이 일정하게 촬영이 됩니다. 대신에 셔터 스피드는 길어지겠죠. 사진의 포맷은 RAW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보정을 위한 것인데요. 노출 측정 범위는 정해진 답은 없지만 다중이나 전체 평균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초점인데요. 저는 간격 촬영 시 AF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AF를 한번 잡은 뒤 MF로 변경해서 초점을 고정한 채 촬영하는데요. AF를 켜두면 렌즈에 따라 워블링 현상이 발생해서 사진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설정한 매수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확보하면 기본 세팅은 끝납니다. 카메라를 고정하고 셔터 버튼을 눌러 촬영하면 나머지는 카메라가 알아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노출 3요소의 값은 촬영하는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간격 촬영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노출의 3요소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리라 생각하고 더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보정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살펴보시죠. 영상에서 보정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다루는데요. 저는 모든 사진을 RAW 파일로 촬영하고 소니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캡처원을 통해 보정합니다. 먼저 촬영한 사진 전체를 불러옵니다. 사진 한 장을 설정한 뒤 적정한 노출 값을 잡고 색온도와 채도 등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캡처원에서 컨트롤 키, 쉬프트 키, 알파벳 C를 눌러서 사진에 적용된 값 전체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불러온 사진을 모두 선택하고 다시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V 키를 누르면 복사된 보정 값이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예를 들어 노출 3요소를 고정하고 일출을 촬영할 경우 첫 사진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반면 마지막 사진은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캡처원의 자동 조정 기능을 활용하면 간단한데요. 기능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자동 조정 버튼에서 우클릭을 하여 조정할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노출, 콘트라스트와 밝기,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만 설정하고 조정을 적용합니다. 시간이 약간 걸리긴 하지만 노출의 편차가 고르게 바뀌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암의 차이는 있지만 풍경이 잘 보이게 되는데요. 셔터 스피드를 고정하여 촬영할 경우에 지나치게 어둡거나 지나치게 밝은 사진을 찍히면 자동 노출을 적용했을 때 명부와 암부가 복원되면서 노이즈가 심하게 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촬영 시에 카메라 세팅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로 파일을 이용한 타임랩스 촬영 결과물은 보통 영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문 보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제작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고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바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진 편집 툴인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한 방법과 스타트레이즈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포토스케이프는 국내에서 개발하여 배포된 편집 툴인데요. 해당 프로그램에 GIF 애니메이션 만들기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미지의 크기와 표시 시간을 설정하고 흔히 말하는 움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짧은 타임랩스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연차 촬영의 결과물에도 쓸 수 있는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간단하게 영상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흔히 별의 일조 촬영 합성을 위해 사용하는 스타트레이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영상 만들기 기능을 이용해 영상의 해상도와 프레임 세컨드를 설정해 간단하게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상도와 프레임 세컨드에 따라 영상의 길이와
파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고화질의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간단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간격 촬영의 세팅 항목과 촬영 방법, 보정과 쓰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최근 2대 이상의 삼각대를 펴놓고 이렇게 간격 촬영을 돌리면서 풍경을 감상한 때가 많은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감상하는 것도 사진 생활의 큰 재미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